어쨌든 뭐 지금까지 중간적으로 종합해봤을 때 무겁지 않은 신변 이상이라도요.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할 사람은 북한에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누구보다 북한의 내밀한 속사정을 잘 아는 태국민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오늘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받들고 있는 이 세대들은 다 지금 60대, 70대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과 거의 30년 그들의 눈에 보는 김여정은 완전히 애승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김평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태국민 당선인이. 신석호 부장. 네. 김여정은 애송이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김평일이라는 존재. 동의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가족국가죠. 예. 김 씨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김 씨 일가가 지배해왔고 앞으로도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직제상이나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이 김여정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정말로 김정은이 정치적으로 유고가 됐을 때 과연 여성인 그리고 나이가 아직 어린 김여정이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태국인 당선자의 말처럼 지금 60, 70대의 북한 엘리트들이 과연 그 김여정을 여성 수령으로 인정하면서 따르겠는가라는 논리적인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지금 어쨌든 김 씨 일가죠. 김 씨의 피붙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형제인 김평일이 평양에 있거든요. 예, 그 대안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죠.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실제로 김정은의 삼촌인 김평일은요. 살아서는 1979년 이후 해외 공간들을 떠돌다 작년에 4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김정은은 오늘 국감 중에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 대사가 조만간 개최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 이도원 의원님. 네. 어제도 저희가 김정은과 이솔주 선하의 가계도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얘기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정말 이게 권력의 변수가 된다면 앞으로 뭐 집단 지부체되든 여러 가지 지형, 권력 지형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 김평은을 불러들일 때는 이미 그 저 평양 내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예기치 않게 김정은에게 어떤 그 유고 상황이 있으면 중요한 변수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옳건 그르건 지금 북한은 뭐 그 김일성 일가 이른바 백두혈통이 통치하는데 김정은이 그 김일성의 손자라면은 김평일은 지금 김일성의 아들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더 그 백두혈통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예. 지금 김평일이 54년생입니다. 나이가 한 65세, 6세 되는데 지금 그 북한을 잡고 있는 엘리트들하고 거의 그 나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김평일이 그 김일성 군사대학을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육사와 서울대를 졸업한 셈이니까 그렇네요. 지금 통치자 중에 굉장히 그 저 인적 네트워크도 기본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태국민 당선인의 얘기처럼 만약에 김평일이 부상할 수 있으면은 중요한 인물이 그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김평일이 들어오고 또 그 같은 시기에 김광섭이라고 그 김평일 누나 김경진의 남편이 들어온 게 어느 시점이냐면은 네. 김한솔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 어떻게 보면은 그 저 김일성의 적장자가 되겠죠. 제3국으로 망명하고 거기서 그 자유조선이라든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활동이 부각된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김평일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이 권력 그 내부의 어떤 변화 이런 거는 철저하게 아마 차단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태국민 당선인이 김여정을 애송이라고 부르고 김평일을 주목하는 이유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김여정에 의한 새로운 지도체제로 간다. 당장 혼란이 일어난다. 이건 아닙니다. 최측근 보좌 승리 김여정을 새로운 지도자로 받들고 가겠느냐. 제 생각에는 이러한 과도기가 김정은처럼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명하게 전망 관측을 했어요, 신 대표님. 김여정은 만약에 김정은을 이어서 본인이 북한 권력을 잡는다고 해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 권력을 뺏긴 그 계층들이 존재 바로 군인들이죠.
김일성 시대에는 당 중심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일 시대에는 군 중심 국가로 갔다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그것이 다시 교체가 돼서 당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권력을 가지고 또 권한을 가지고 있던 군인들이 그걸 뺏겼죠. 예. 역전을 하고 싶겠죠. 현상을 바꾸고 싶은데 김여정이를 현재 있는 이 기득권들은 김여정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져가려 하겠지만 그 권력을 뺏긴 사람들은 다시 찾아오고 싶은데 그게 김평일이 하나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김평일이 이제 나이가 66살이고 그러면 북한의 군이나 이런 데서 아주 핵심적인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하고 비슷할 겁니다. 예. 당연히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김평일이 수석 졸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동기라든지 아래로 지난 선후배가 두텁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 군 내에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그 현상 타파를 원한다면 김평일을 옹립해서 명분을 세울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2인자 뭐 김정은을 대신할 권력 얘기를 김평일부터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장면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2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명목상 국가 수반이었던 김영남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김영남이 그런데 손녀뻘인 김여정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자리에 앉는 모습도 화면에서 조금씩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네. 근데 일본 매체도 그렇고 사실상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김여정이 여성만 아니었으면 후계자로 점찍을 만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렇죠. 그 스위스에 김정은 그 김여정이 같이 유학했을 때도 당시에 우리 정보 기관이 확보한 뭐 성적표나 이런 걸 보면은 아, 김정은은 이제 체육은 괜찮지만, 그러니까 외국어라든지 영어를 비롯해서 수학 이런 부분에 별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런데 그 김여정 경우에는 수학, 외국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성적도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인 관계도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김정일이 네가 아들이었으면 네가 그 이어받는 거다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글쎄요. 이렇게 포스트 김정은을 생각하게 하는 이유는 아마도 북한 최고 존엄의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달리는 이 야전 열차 안에서 중증 급성 심근 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되었다. 이솔주 부인이니까 알고 북한의 최고 있고 간부라고 해서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신석호 부장, 조금 네. 중간 정리를 해보면 왜 이번 주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선설의 분수령이냐? 과거에도 뭐 절대 비교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당시에도 꽤 만 이틀, 만 3일 정도가 지나서 이 두 절대 권력의 유고 사실을 발표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을 때 34시간 이후에 발표를 했고요. 예. 2011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는 51시간 지나서 발표를 했죠. 지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활동을 하지 않은 시간이 12일, 13일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신 그 두 사례는 뭔가 사건이 있어서 정치적인 유고가 됐을 가능성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뭐 큰 문제 없이 어딘가에 좀 쉬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냥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쉬겠느냐 하면은 뭔가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자기 모습을 보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쉬고 있는데 지금 뭐 지금 국내외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되니까 지금 이게 북한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북한 내부의 동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아 내가 좀 몸이 안 좋지만 나가야 되겠다. 살아있다면 말이죠. 그런 결단을 할 시기가 이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어제, 그제 김여정에 이어서 이제는 김평일까지 주목해야 한다는 여러 북한 전문가의 목소리 저희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예고 영상 하나 보고 다음 주에 만나보실까요?